오기철! 거기 안 서? 나와의 겁쟁이 새끼! 잡히면 뒤진다. 어딜 도망가! 아, 오기철! 우리의 짱, 어? 상담실에 가면 안 돼. 절대로 상담실에 가지 마. 상담실에 가지 마?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 자리가 빈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괜찮아? 원래 빈자리잖아. 아니야. 어제까지도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수면 부족 현상이라는 건데 그 기억력. 야! 야! 대박! 오기철! 오기철이 강상자가 왔던데! 오. 이 새끼 이제 좆됐어. 야, 빨리 따라와라. 야! 우리 병진이 건드렸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아, 이 새끼들이 병신들이 말이 많아. 야, 기철아 됐어. 승진이 저 새끼 건든 거 하면 상태 새끼 가만 안 있을 거야. 야, 됐어. 우리 라인 건드면 쟤 가만 안 둬. 상태 새끼든 누구든 씨. 야, 오기철! 야, 내가 니 다 뒤졌다 그랬지? 상태야, 나 저 새끼들한테 존나 틀렸다. 아니, 오기철이랑 안병진이랑 와가지고 날 개때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니, 그래도 내가 억울해서 여기 올 거야. 오랜만이다, 오기철. 무슨 일이냐? 어, 그래. 강상태. 우리 병진이가 저 새끼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대신 손 봐준 거야.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때리게 된 건 미안하게 됐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만하자. 요선고 파이팅 룰 셋째. 남의 싸움에는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 기억하지? 룰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넌 룰을 어겼네. 그래, 룰을 어겼지. 근데 니들은 떼거지로 다니면서 뭐 비겁하다는 생각은 안 하냐? 룰을 어기면 둘 중에 하나, 졸업할 때까지 영영 짜져 있든가, 아님 요상고짱 상태로랑 붙든가. 붙어, 씨! 너희들 이 판타스틱한 분위기는 뭐야? 무섭게. 그만이래. 상태를 이기면 요상고짱 기철이가 되는 거야. 잘도 되시겠네. 야, 너 상태 모르냐? 걸리면 최소 6주야. 장난 없다고. 아, 그렇지. 큰일 났네, 오기철. 안 됐다, 오기철. 뭐 구경 났어? 넌 뭘 꼬라봐, 이씨! 야, 오기철. 교실이 네 안방이야? 공포 분위기 조성할래? 기철아,
그 우리 예림이가 오늘 그날이라서. 아, 알지? 그 신기한 날. 야, 뭐? 이 정도는 좀 너그럽게 봐주라. 불쌍하잖냐 해도 그 공부하랴 반장 일하랴 정신이 오락가락 하거든. 오기철, 수업 끝나고 옥상으로 튀어오라. 죄송합니다. 오기철, 상담실로. 상태한테 도전한 건 아주 멋져 보였다. 그건 나도 인정. 하지만 그 한순간의 객기가 널 파멸로 이끌겠지? 아니,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요? 다시 누워. 자, 호산중학교 넘버 2 오기철. 넌 항상 상태한테 밀려왔어. 그런데 지금은 상태보다 덩치가 좀 더 좋아졌어. 그렇지? 그래서 이젠 상태하고 붙어도 될 거라고 생각해. 물론 생각만. 아니, 생각이 아니라 진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럼 그렇다고 쳐. 자, 네가 짱이 되면 어떨까? 상태를 까고. 깐다고요? 아니, 뭐 선생님 그런 말 해도 돼요? 뭐 싸움은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분위기 깨지 말고. 이렇게 흥미진진한 일에 또 어딨겠어. 자, 네가 짱이 됐다 오기철. 넌 그럼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거야. 무슨 기회요? 손목. 그럼 이 시간에 다시 보자. 네, 아직 배팅 초반이지만 역시 민심의 입학 후 2년간 줄곧 챔프자를 지켜온 강상태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누구야? 기철이 연습하는 거래.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오기철 도전자는 회의를 거치면서까지 열심히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중학교 시절 복싱 도장에 다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폼을 보니 예상이 짧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5분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기철아,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니? 협조 좀 해주라. 찍지 마. 찍지 말라고. 아, 왜 다가오실까? 경제의 변동과 신분제의 동요 속에서 사족의 중심에 향촌 질서도 변화했다. 야, 상태 찍어주세요. 기철이라고. 야, 상태가 한 대 때리면 전치 6주 나온다. 그 새끼 깡패야, 깡패. 그 새끼 찍어. 내가 짱 되면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응.
네, 안녕하십니까 요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저는 이번 경기 해설위원을 맡게 된 방지석입니다. 저는 촬영을 맡은 서상우입니다. 오늘 세기의 경기, 오기철 선수와 강성태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겠는데요. 배팅 현황을 보시면 65대 35로 강성태 선수가 살짝 좀 쏠리고 있거든요. 아, 역시 그렇죠. 과연 오기철 선수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약 2분 뒤에 경기가 시작되니 그때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면 유상구장은 나가. 그러시던지. 자, 준비됐지? 파이트! 내가 조정을 해! 시작됐어요,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다, 시작됐다! 야, 뭐하는 상태야, 상태야! 파이팅! 비웅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야이씨! 내가 진다고 얘기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때? 아주 실감나는 꿈이지. 이거 그냥 꿈이 아닌 거죠. 왜? 지게 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도장이야. 난 지금 11시 5분으로 다시 돌아온 거다. 자, 그럼 넌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오기철, 이기고 싶지 않아? 지게 되면 11시 5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건 절대로 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아. 계약 성립.